여러분, 만약 지금 이 순간 태양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A. 8분 뒤에나 알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정확히 8분 20초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마지막 태양빛이 우리에게 달려오고 지구는 여전히 태양의 중력에 붙들려 시속 10만 7천 킬로미터로 돌고 있죠. 우린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SNS를 하겠죠. 8분 20초 전에 태양이 보내준 빛과 중력 안에서요. 말 그대로 폭풍전야입니다. 그리고 8분 20초 뒤 세상의 모든 빛이 동시에 사라집니다. 완전한 암흑이죠. 하지만 진짜 재앙은 하늘이 아니라 우리 발밑에서 시작돼요. 태양의 중력이 사라지는 순간 지구는 더 이상 원을 그리며 돌지 못하고 그 순간의 접선 방향으로 우주 공간을 향해 직선으로 그냥 튕겨나가 버립니다. 마치 달리던 차에서 갑자기 핸들을 놓아버린 것처럼요. 빛이 사라지니 당연히 기온도 급락하겠죠? 일주일 안에 지구 표면 온도는 영하 17도, 1년 안에는 영하 73도까지 떨어질 겁니다. 바다는 표면부터 꽁꽁 얼어붙기 시작하고 대부분의 식물은 며칠 안에 죽게 돼요. 광합성이 멈추니까요. 그럼 모든 게 끝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심해 열수구나 지각 깊은 곳에 사는 미생물들은 태양 없이도 지구 내부의 열과 화학물질로 살아가거든요. 어쩌면 이들이 암흑의 지구에서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될지도 모르죠. 결국 지구는 태양계의 온기를 잃고 영원히 우주를 떠도는 고아 행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누리는 이 8분의 온기가 사실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대한 별이 8분 전에 보내준 선물이라는 거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